한밭대학교 수통골 문화축제가 다음 달 13일까지 대전 유성구 수통골 야외 무대에서 열립니다. 한수재 어쿠스틱 콘서트 함께 새로운 시작은 4주간 토요일 오후 1시에 한밭대와 충남대 학생 공연 동아리, 수통골 학하 지역 주민 예술단 등의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한밭대학교는 축제 시작 전 화산천 주변을 산책하며 환경 미화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우리 한밭대학교는 지역의 국립대학으로서 특히 수통골 중심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노력을 조금 더 많이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우리 학생들이 가는 지역 주민들의 상가도 조금 더 번성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이 수통골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 부분, 특히 문화라든지 볼거리들을 대학이 만들고, 또 주변의 환경 정리도 대학이 나서서 함으로써 대학과 이 수통골 주민이 함께 상생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거기서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전에서 가장 핫한 지역의 하나가 된 수통골에서 또 시민들과 함께 우리 한밭대학교가 축제를 열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께서 이곳에 와서 위드 코로나 앞두고 마지막 이 방역수칙 지키면서 축제를 마음껏 좀 즐기고 힐링했었으면 좋겠습니다.